그래서 그러지요. 세상에 천차병이었던 유부수지 마당바부라니요. 이제 겨우 열다섯인데 서방님 얼굴 한번 못 보고 평생을 과부로 사셔야 되나요? 무슨 팔자가 그러냐? 1609년 광해 1년 조선왕조실록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가 여러 지방에서 동시에 목격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행물체가 날 조선에 데리고 왔죠. 내 고향 행성의 지구인들이 붙인 이름은 KMT-18405. 지구와 매우 흡사한 환경의 행성입니다. 난 거기서 왔어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양이 서울이 되도록 400년을 넘게 여기 살았고 자기장이나 중력 문제를 비롯해 물에 적응하는 부분까지 이젠 지구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시력이나 청력 등 모든 감각은 여기 사람들보다 7배 정도 뛰어나고요. 그 덕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구애받는 음식은 없지만 지구인과 타액이나 혈액이 섞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은 늘 혼자 먹죠. 왜 돕지 않느냐고요? 어차피 내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다른 은하계에서 지구로 와 400년을 넘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구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더군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00년을 기다려온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고 있어요. 석 달 뒤 난 내가 살던 행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 여기요. 커피. 모카라떼? 네. 그거 꼭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내가 마셔. 네? 감사합니다, 언니. 누나, 힘들게 200m나 뛰어가서 사온 건데. 야. 모카라떼 칼로리 엄만 무시해. 그 잠깐 마시자고 러닝머신 2시간짜리 먹니? 역시 우리 누나가 자기관리 하나 철저하시다니까. 당연하지. 이사 잘했지? 어이, 그럼요. 제가 마무리 청소까지 다 하는 거 딱 보고 왔는데. 누나? 근데 지금 뭐 하세요? 팬들과의 소통. 또 SNS 하세요? 아니 또 뭐라고 하신 거예요? 피곤한 오후엔 역시 달달한 모카라떼가 짱. 문익점 선생님이 왜 모카씨를 숨겨 들어왔는지 알 것 같다. 문익점 선생님, 땡큐. 누나, 문익점 선생이라뇨? 너 모카씨 밀수한 문익점 선생 몰라? 그 부대롱인가 어딘가에 모카씨 딱 세벼가지고 그 중국 애들 모르게. 아주 요령 있는 양반이야, 그 양반이. 모카씨가 아니라 모화씨겠죠. 내가 트위터 이런 건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너 뭐했어 임마? 응? 못하게 말렸어야지. 제 말 듣나요 어디? 저도 죽겠어요. 기사는 내려줬어? 거의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모카 문희점, 2위가 문희점 천성. 야, 아니 얼마나 닭대가리면 모카랑 그 모카를 구별을 못하냐? 어? 문희점 선생은 후세에 자기가 이런 일을 실시간 1등 먹을 줄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치? 야, 이건 그야말로 무식이 빚은 대참사다, 대참사야 좀. 돌아버리겠네. 촬영도 다 끝난 사람을 왜 오라가라요, 피곤하게. 피곤해? 야, 넌 피곤한 애가 피부가 이렇게 좋냐? 이건 뭐 바로 화장품 CF 찍어도 될 얼굴인데, 안 그러니? 아, 뭔데요. 나 빨리 가서 쉴 거야. 그래, 그래. 내가 얼른 얘기할게. 모카 씨 사건 얘기 들었지? 그게 뭐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 그러니까 요새 네티즌들이 그래. 지네들은 뭐 다 아냐고. 나도 오늘에 알았어. 그 모카가 그 모칸지. 그죠? 그럼 그럼. 괜히 샘나니까 뭐 하나 꺼트리 잡아서 그냥 디스치고 그러는 거야. 알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뭐.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아예 상대를 말자고. SNS인지 뭔지도 오늘부로 그냥 하지 말고. 싫어요. 응? 왜? 왜 싫을까? 아, 나 그것도 안 하면 누구랑 대화해요? 나랑 해, 나랑. 아, 더 싫어. 천송이 너 임마. 이거 때문에 아파트 시작. 아, 맞다. JK 박 대표님 계속 연락 오네. 진국이? 걔가 왜? 모르죠 뭐. 나보고 안 대표님이랑 재계약할 거냐고 물어보고, 자기네 이번에 일본에서 투자 받아서 돈 엄청 많다고 올 생각 없냐 그러고, 둘이 로드 때부터 베풀하면서. 아, 이래도 돼요? 아, 나 가봐도 되나? 그럼 그럼 피곤한데 가봐야지. 이상집 세팅 다 해놨으니까 마음에 들 거야. 야, 너 누나 빨리 안 모셔다 드리고 뭐하냐? 아니, 천송이 얘 진짜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천송이 무식한 건 유명하잖아요. 아, 참, 오늘 저녁에 사회대학 강사들 전체 회식 있는 거 아시죠? 학장님이 다들 참석하시랍니다. 도민진 선생님, 오늘은 가실 거죠? 도민준 선생님? 오늘 저녁에 회식 있는데 같이... 못 갑니다. 아유, 같은 연구실 쓴 지 1년이나 넘었는데 밥 한 끼 같이 못 먹어봤잖아요. 도쌤, 제 이름은 아세요? 모르세요? 어머, 웬일이야. 거의 얼굴 매일 보는 사이인데 내 이름은 알아? 그럼 내 이름도? 가보겠습니다. 누나, 탈퇴 하자니까요. 싫다니까? 야, 나 지금 SNS 친구가 2만 명이야. 그게 무슨 친구예요? 여차하면 안티는 돌아서는 애들인데. 그리고 누나, 갈릭피자 사건 한 달도 안 됐어요. 여러분, 갈릭피자에서 이상하게 마늘 냄새가 나네요. 저만 그런가요? 그때 누나 갈릭이 마늘인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까였냐고요. 아니 글만 안 올리면 될걸 왜 대도 않는 글은 자꾸 올리셔가지고 이 사단을. 지금 악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난 악플 그딴 거 상관없거든. 누나, 제가 독립군된 심정으로 직원 한마디만 할게요. 그 누나 같은 스타일은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소통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웃어진다니까. 차라리 불통하시면서 이 신비로운 이미지를. 아! 운전이나 해. 아. 왜 내려! 따라오지 마! 아니, 집도 모르시잖아요. 왜 몰라? 갈릭이 마늘인지 모르면 내 집도 못 찾아갈 줄 아냐? 2301호라며? 아, 그래도요. 누나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그렇고 모셔다 드릴게요. 됐거든. 언니! 됐다고! 나 혼자 간다고! 아니, 귀걸이 협찬이어서 돌려주셔야 하는데. 됐지? 나 간다.
혼자 가게 냅둬도 돼요? 저번에 언니 엘리베이터 혼자 탔다가 변태 같은 놈 만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야, 너 그 변태 전지 8주 나왔던 건 기억 안 나? 찡박힌 핸드백으로 애를 얼마나 개패들이 폈으면 애가 그냥 만신창. 어우, 내가 진짜 변태한테 미안한 건 처음이었다니까. 아니, 급종 몇 층 가는지 왜 안 누르냐고요. 그래요. 나 천송이에요. 당신 나 언제부터 미행했어? 아, 나 또 새로 이사한 집은 또 어떻게 곰새 알아서. 뭐 어떻게 해줄까? 사인해줄까? 사진 찍어줘? 그럼 갈래? 보니까 나이도 어려 보이고 혈기왕성할 땐 건 알겠어. 알겠는데 가서 공부를 해. 아니 운동을 해서 좀 에너지를 발산시켜보든가. 여기서 이상한 짓 할 생각으로 나 쫓아온 거면 너 잘못 짚었거든. 나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여자 아니고. 저 변태 새끼. 야! 너 지금 무식하냐? 야 너 지금 어디 가? 아, 쉬나 했더니 옆집 가시는구나. 아, 거기 사시나 봐요. 아, 저 오늘 2301호에 새로 이사 왔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저 모르세요? 몰라요? 날?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비밀번호 누를 겁니다. Sorry. Sorry. 아이, 나 저 어린 놈을 새끼 저 사람을 뭘로 보고. 아니, 진짜 날 몰라? 어떻게 몰라? 북한에서 왔어? 외계인이야? 대한민국에서 우리 천성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요새는 개나 소나 다 국민 배우, 국민 가수 뭐 이러는데 국민 이거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 전 국민이 다 알아야 국민 배우지. 한두 작품 반짝 떴다고 어디 가서 국민 배우 이러는 거 보면 난 좀 웃기더라. 맞아요. 우리 천송이 정도는 돼야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있지. 암튼 우리 애들 다 아역으로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바닥에 남은 건 송이랑 세미밖에 없네. 이번에 송이는 또 새로 드라마 들어간다면서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 하자고 하는 걸 까고 들어가는 드라마거든. 잘 돼야 하는데. 우리 세미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잖아. 응? 기사에서 못 봤네. 뭐? 우리 딸 친구 역할이든가 그래. 기사엔 주인공만 나니까. 아, 참. 오늘 송이 이사한 집에 안 가봐도 돼요? 응? 이사? 어머 언니, 설마 몰랐어요? 딸내미 이사하는 거? 어? 내가 왜 몰라? 알지, 이사한 거. 가볼라 그랬는데 우리 딸이 엄마 고생스럽다고 오지 말래서. 어디로 이사했는데요? 응? 그냥 서초동 대치동 골드팰리스던데? 그래! 알어! 대치동. 말이 안 나왔네.
사람은? 언니, 타요. 데려다 줄게. 아니야, 됐어. 웬만하면 운전 배워요. 아니면 국민 배우 딸내미한테 기사 하나 붙여달라든가. 궁상맞게 그게 뭐야. 우리 송이 아주 난리지. 기사 딸인 차 타라고. 내가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싫다 싫다 하는 거야. 길바닥에 널린 게 택시인데 뭐. 그래요, 그럼. 밖에 조심해서 들어가요. 어, 그래. 빠이. 딸내미 등쳐먹다가 빙당한 주제. 어디서 잘난 척이야. 야, 네 딸이 조연이면 너도 조연이야. 어디 주연 앞에서 우아를 떨어. 지가 이놈의 기집애 이사를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어? 요요요요, 어? 아이디만 딱 봐도 초딩인데. 뇌 보톡스 맞았냐? 니네는 주름도 없을 거다? 아, 요즘 초딩들은 악플 다는 수업을 받나? 아, 뭐 학원 다녀, 단체로? 여보세요. 너네가 엄마를 꼭 그렇게 망신을 줘야겠어? 내가 세미 엄마한테 내 딸 이사 간 걸 알아겠냐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엄마 딸 인연 끊자며. 야, 이 기집애, 그거.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들었냐? 나 예전부터 엄마 말 잘 들었지. 엄마가 되도 않는 프렌치 레스토랑 차린다고 돈 달랄 때부터. 아니면 수입어 편집샷 낸다고 돈 달랄 때부터. 얜, 넌 지금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최근 거 해? 무슨 다이어트 센터 차렸다 말아먹은 거? 도너츠 가게 날려먹은 거? 야, 이 기집애야. 그거 다 해봐야 얼마나 되니? 너 거울 한번 봐. 네 얼굴, 네 몸매. 그거 100만 불짜리 누가 준 거니? 네가 나 같은 엄마 안 만났어 봐. 얼굴에 칼 하나 안 대고 그 정도면 뭐 가당키나 할 것 같니? 막말로 너 발연기잖아. 지금 네가 드라마하고 CF 하면서 돈 버는 거? 네가 날 닮아 이뻐 그러는 거지. 네 연기가 좋아서가 아니거든? 네가 그걸 알아야 돼, 기집애야. 나 아빠 닮았거든? 어머, 얘 좀... 네가 무슨 네 아빠를 닮아. 네 아빠 인물 없는 걸 검증된 사실인데. 아, 맞다. 엄마는 아빠 인물 안 보고 돈 보고 결혼했지? 그래서 아빠 돈 없어지니까 홀라당 차버리고. 야! 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알아? 난 아빠 닮아서... 엄마 그런 게 너무너무 신물나게 싫어. 그러니까 그 입으로 아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생활비 모자라. 500만 더 붙여. 그렇게 자동이체 좀 줬니? 그리고 윤재한테 전화 한번 해봐. 이틀째 집에 안 들어와. 근데 이 전윤재 미치시게. 너가 줄이야? 야, 이거 봐봐. 야, 윤지야, 이거 봐봐. 이거 그렇듯 차지 않아? 다음에 한번 누드를 해볼까? 야, 왜 그래? 이거 당장 치워. 나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다. 알았어. 저 자식 왜 저래? 야, 쟤 천성이 좋아하냐?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내게 미련을 보이지 마. 호우! 두 번 다시! 넌 나를 쳐지 마! 잔인아! 네가 더 잔인하다. 나를 욕하지는 마! 욕을 해야겠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나 해서. 지금요? 몇 시지? 10시 좀 넘었나? 이런 야심한 시간엔 잘하는 노래도 안 하는 게 상식이죠. 아, 들렸어요? 아, 나 이 건물 방음 잘 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 아무튼 미안해요. 심지어 굉장히 못하는 노래일 때는 노래를 한다기보단 소란을 피운다고 봐야지. 네? 인근 소란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신고하면 처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를 신고하시겠다는 거예요? 노래 좀 했다고? 이웃지간에? 내 말은 신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식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무개념 문외 보톡스. 니네는 보톡스 맞았냐? 주름도 없을 거다.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나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들한테 욕을 배 터지게 먹어서. 그런데도 제가 이 오밤중에 욕을 얻어먹을 줄은 진짜 몰랐네요. 그것도 노래 좀 했다고? 나 노래 좀 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럼 난 실수 어디서 풀어? 하루 종일 사과 한 개 양배추 반! 됐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쪽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지들은 그렇게 다 잘 알아. 그렇게 유식해. 내가 제일 이쁘다고, 내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니 사람을 그렇게 껌 씻듯 씻고. 아, 정말 지저도 없는 것들. 하시잖아요. 우리 샘이 5시 스탠바이라고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3시에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여기 4시 반에 왔습니다. 근데 아 지금 9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 예?
아마 감독님께서 아직 촬영 준비가 안 됐었다는데 뭐 그 낸들 어쩝니까? 아니 주인공 아니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에? 막말로 천송이 5시에 스탠바이 시켜놓고 이렇게 촬영 딜레이 시킬 수 있겠어요? 아 거기서 또 천송이 씨 얘기 또 왜 나와요? 우리 쌤이 어저께 딱 3신 찍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첫 신 찍고 오후 5시에 어? 두 번째 신 찍고 저녁 12시에 막신이었다고요. 천송이는 20신을 7시간 안에 다 몰아주고. 아 그럼 주인공 하든가. 에? 아 그게 싫으시면요 나 다 때려치시든가. 뭐야? 그만해요 문 실장님. 조감독 죄송해요. 아이 저희 문 실장님 오늘 좀 예민하시네요. 아 무슨 동네북인가 진짜 씨. 괜히 사람 바꾼 데 본다고 짜증나게 하고. 네 진짜 저 더러워서 진짜.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아니 천송이 이건 8시 스탠바인데 왜 아직도 안 오냐고. 아 송이 오늘 좀 늦을 거예요. 아예 못 올지도 모르고. 왜? 뉴스 못 보셨어요?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들려오는 연예인들의 특례 입학 소식. 그러다 연예인들은 학교에서마저 학생이 아닌 스타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배우 천송이 씨가 몇 달째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학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어떤 자식이야 대체? 최근에 천송이 씨 본 적 있으세요? 아니야 지금. 네, 어제 봤죠. 어디서요? TV에서요. 광고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본 적 없으세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졸업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촬영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학교를 어떻게 가냐고.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소속사에선 그녀가 수업에 나오지 않는 건 바쁜 스케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천송이 씨가 바빠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던 오늘 오후 그녀의 SNS에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사회적인 입지를 이용해 입학해놓고 학생으로서의 의무는 지키지 않는 불편한 진실. 과연 언제까지 묵인할 수 있을까요? SBC 뉴스 하장우입니다. 당분간 송이는 인터넷 댓글 그런 거 보지 말고 박 감독님한테는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해놨어. 당분간 니 씨는 주말이랑 밤에만 몰아서 찍는 걸로. 오늘은 학교 가자 송이야. 뉴스 났다고 바로 이러는 거 너무 오글거리고 속보이잖아요. 물론 뉴스 난다고 바로 학교를 가면은 오글거리고 속보인다고 욕먹겠지. 근데 안 가면 지적을 해먹어도 들어쳐먹질 않는다고 따따블로 욕먹고 괘씸죄를 찍히기까지 한다. 가자 학교. 희경이 놈 도착할 시간 안 됐냐? 도착했을 겁니다. 넌 공부나 좀 마치고 돌아오라니까. 꼭 기집애 뒷구멍이나 따라다니느라. 이런 한심한 놈. 그래 쇼핑몰 부지 확보권은 어떻게 돼가나? 아직도 31평 알박이 놈이 안 빠져? 예. 설득 작업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전엔 이게 해결이 나야 할 텐데. 해결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31평 땅 주인이 조금 전에 운명했답니다. 예? 졸업 운전을 했는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하네요. 그래? 그거 참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거 좋아하는 건 죄받을 것 같긴 한데 일이 좀 쉬워지는 건가? 아 그럼요. 그 사람 아들은 팔고 싶어 했거든요. 돈이 급하다고. 아 그래? 축하드려요 아버지. 시경이 놈 전화 좀 넣어라. 같이 저녁 먹자고. 네. 예. 아 형 미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 가족보다 여자 우대인 거 알잖아. 아 얘 완전 열받았겠네. 나 달래주러 가야 돼. 안녕하세요. 계단 조심히 돼요. 어, 형! 천송이! 야, 더 이뻐졌네. 이러다가 진짜 여신 되겠어? 언제 왔어? 30분 전에. 6개월 만에 보는 건데.
안 반가워? 너 반가울 마음에 여유가 없다. 학교 간다며. 데려다 줄게. 타. 어째 기분이 좋아 보인다. 잘 됐지 뭐. 이참에 스케줄 좀 줄이고 학교 착실히 다니다가 졸업하면 내년에 결혼하자. 저기 모범택시 앞에 세워줘라. 왜 또 그래?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누가 평생 안 한대. 하긴 할 거잖아. 하긴 하겠지. 그럼 이왕 할 거 나랑 하면 좋잖아. 그리고 또 이왕 나랑 할 거 하루빨리 하면 더 좋고. 언젠가 누군가랑 하긴 하겠지만 내년은 아니야. 왜? 결혼하면 멜로 안 들어오고 자꾸 아줌마 들어맞아 그럴 거라고. 아니야 아니야. 넌 이뻐서 결혼해도 멜로 로맨틱 코미디 다 할 수 있어. 섭외 안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내가 제작비도 할게. 나 로맨틱 코미디 그딴 거 안 해. 난 격정 멜로 할 거야. 격정? 응. 격정이 마음에 안 들어? 야, 마음에 안 들긴. 멜로 하면 무조건 격정 멜로지. 팀이한 멜로가 좋겠냐? 키스신 배드신 다 있을 텐데. 야, 나 다 이해해. 나 미국에서 태어난 거 몰라? 사고 자체가 미국식이야. 열려있다는 얘기지. 연기하고 실상을 구분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네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미래의 내 남편만 이해해주면 돼. 아, 그게 바로 나라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수만 번을 얘기했겠다. 네가 싫어하는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좀 알아들어라 저거. 난 저 책이 되고 싶다. 난 저 의자. 난 저 머리카락. 했네 했어. 저게 자연스러운 게 말이 되냐? 돌려깎기 했지. 태어나면서 저런 얼굴형이라는 게 어딨노? 코하고 돌려깎기해서 저 정도 안 예쁜 사람도 있냐? 야, 했으면 네가 더 예쁘지. 지인은 청소하기 지가 더 짜증나면서. 니들 어디 가서 좀 수술 좀 하고 와라. 맞짱 뜨게. 아, 누나 참으세요. 지금 자숙하러 온 거예요. 아서 왜 시작하네. 빨리빨리 시작해서 빨리빨리 끝나지. 안녕하세요. 안녕. 저 어린 날씨 쟤 여기 왜 있어? 누나 아는 사람이에요? 알지. 우리 옆집 사람. 아 진짜? 강다정 잘됐다. 이건 연극영화과 수업도 아니고 젤로 까다롭단 말이에요. 고영민 누나 F 맞은 거라 재수강 필히 해야 하는 과목이고. 뭐? 옆집 교수님한테 뭐 실수하고 그런 거 없죠? 고태영 하긴 어제 이사했는데 그럴 틈도 없었겠네. 권혁진. 아, 있었어. 그럴 틈이. 보니까 나이도 어려 보이고 혈기왕성할 땐 건 알겠어. 가서 공부를 해. 아니 운동을 해서 좀 에너지를 발산시켜보든가. 왜요? 그래서 지금 저를 신고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네는 보톡스 맞았냐? 주름도 없을 거다. 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이씨. 금파리의 세계에선 짝짓기를 하는 동안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습니다. 수컷은 교민은 하고 싶지만 암컷에게 잡아먹히고 싶진 않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를테면 타나토스 없는 에로스를 죽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금파리 수컷은 한 가지 책략을 찾아냅니다. 먹이 한 조각을 선물로 가져오는 거죠. 암컷은 교미를 하다가 허기가 지면 수컷이 가져온 고기 한 조각을 먹게 되고 수컷은 위험 없이 교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진화된 수컷들은 머리를 써서 곤충 고기를 투명한 고치에 포장해서 건네줍니다.
포장을 풀어야 하니까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먹힌다 싶으니까 사악한 수컷들은 포장된 먹이를 가져오되 두껍고 부피만 크고 속은 텅 빈 것을 가져와요. 암컷이 속았다는 걸 알아도 용무는 이미 끝난 뒤니까. 몇 번 속아본 암컷들은 이제 선물 받은 고치를 흔들어서 그 안에 먹이가 들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진화한 수컷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그 안에 자기 똥을 담습니다. 무게는 비슷하니까. 교수님. 아니.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반가워가지고. 반가워요? 아니요. 반갑죠. 아, 혹시 어젯밤일 땐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어요. 제가 가끔 조울증이 오는데 어제가 울증 차례였나 봐요. 뭐 감기 같은 거죠, 현대인들에겐. 할 말이 뭡니까? 아, 아까 내주신 레포트 말이에요. 그 양이 좀 상당한 것 같던데. 그래서요. 아시아가 하나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게 한류 때문이라고 보는데. 문화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거죠? 그 중심엔 바로 제가 그냥 제가 툭 까먹고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촬영이다 뭐다 숨쉴 틈도 없이 바쁜데 어제 기사가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레포트까지는 힘들어요, 솔직히. 아, 그래서 말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썩 기분 좋은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런 인연이 어딨어요. 이사로 왔더니 옆집에 살고 학교에 왔더니 교수님이시고. 사람 인연 또 모르잖아요. 이번 한 번만 절 도와주시면 저도 언젠가 갚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고. 다 그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왜요? 사람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지. 네? 아니 저기.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계속 도와달라고 빌붙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지. 그리고 언젠가 갚을 날 따윈 안 와. 인생은 인간이 철들 만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 나한테 말 깐 거야? 이런 시치가 강사멘다야. 나보다 딱 뻗어버린 게. 배우 천송이를 모르시는 건 너무 심하셨어요. 저도 아는데. 전 요즘 연예인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품위가 없어졌어. 시끄럽기만 하고. 하긴 다른 건 몰라도 가수는 옛날 가수가 좋았어요. 노래도 옛날 노래가 좋고. 노래하면 배우죠, 배우. 그럼요. 배우 따라가는 가수 없죠. 드라마도 말이에요. 전 요새 거 보지도 않아 잘 모르지만 얘기만 들어봐도 왜들 보는지 재밌나, 그게? 드라마도 옛날 드라마가 재밌었어요. 아씨, 여로. 하, 주옥 같았죠. 새로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은 잘 되십니까? 아, 그냥 뭐... 무료 변론 위주라서요? 석 달 뒤에 저 사망신고 작업 한 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원래
10년에 한 번씩 하시던 건데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장 변호사님 실력인데 문제가 있을 일이 있나요? 이번이 마지막 사망 신고가 될 것 같아요. 예? 석 달 뒤에 원래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 유일한 친구셨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그럼 이번엔 아예 들어온 거야? 뭐 어차피 나 공부도 못하는데 밖에 있어봐야 왜 하는 거지? 그렇지. 너도 이제 나를 생각할 나이가 됐지. 그런 의미에서 세미야. 어? 네가 증인 좀 서주라. 나 프로포즈한다. 15년 기다렸으면 나도 많이 기다린 거 아니냐? 이 사진 기억나시죠? 워낙 사진 찍는 거 싫어하셔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데 저만 늙었네요. 그대로신데 30년 전이랑 똑같이 젊고 멋지시고요. 내가 친구 사귀기 무서워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들은 금방 늙고 금방 죽어버리니까 나만 남겨지니까요. 똑같이 젊고 멋있는 상태로. 오래오래 사세요. 저 없어도. 근데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말이에요. 왜 바로 돌아가지 못하신 겁니까?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저는 돌아가지 못했고 한 아이는 죽어야 했어요. 어떤 아이요?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을 준 아이였어요. 입니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날 타고 오셨던 거 저 위에 하늘에 떠 있었잖아요. 달처럼. 그런데 나으리는 진정 저승사자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 무슨... 12년 전 겨울.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을 거예요. 그땐 경기도 한 병원에서 외과의로 일할 때였는데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400년 전에 만났던 그 소녀랑 얼굴이 똑같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요? 그때 본 그 장소에 가보셨나요? 효경아, 네가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나한테 반지 선물했었지. 그랬지. 네가 안 받아줬지만. 오늘도 안 받아주려고. 미안.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상처도 안 받는다. 근데 이유는 듣자. 이유가 뭔데? 내가 안 되는 이유. 그 사람 얼굴 너 기억나? 누구? 메리 크리스마스. 넌 여기 왜 또 왔어? 귀찮아. 비켜. 송이야. 송이야. 전송이. 오지 말라고. 나도 냈어. 전송이. 송이야! 생각 안 나? 자세히 보지도 못했지만 봤다고 해도 그게 언제적인데 생각이다. 난 봤거든. 분명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애를 왜 이렇게 신경 쓰는데? 송이는 그 남자가 첫사랑이래. 야,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봤냐? 몇 시간을 같이 있어보기로 했냐? 딱 몇 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첫사랑 무슨. 아니 뭐 그냥 첫사랑은 좀 오바고 그냥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그 얘기지. 그때 나 살려줘서 고마웠다고. 근데 나 왜 살려준 거냐고 한번 뭐 물어보고 싶다 그거지 뭐. 그날 밤 거길 갔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아니면 저승사자 같은 건가?
그날 밤 일은 꿈이었을까요? 그렇게 닮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만약 꿈이 아니라면 떠나기 전에 꼭 다시 만나보고 싶은데 안 되겠죠? 뭔 스페셜? 천송이 스페셜이요. 밖에서나 스타죠. 학교에선 평범한 학생일 뿐이랍니다. 천송이 씨, 베껴쓰기, 짝입기, 복사에 붙이기 다 했네요. 0점입니다. 그쪽 몇 살이세요? 대답을 해야 되나? 천송이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쁜 새끼. 12년 전에 만났던 그 아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만나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열려라 차게! 저 사가지 어린 놈이 강단 서니까 되는 게 없네. 천재면 뭐래. 하버드면 뭐래. 얘가 사회성이 없잖아, 사회성이. 저 자식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저런 물정 모르는 놈만 쓰는 군대가 답이죠. 그냥 군대에 확 쳐넣고 한 2년 뺑뺑이 빡세게 돌려야 정신 차리고 인간도 아니야. 남자도 군대. 맞아. 군대. 신미양여 때 군대 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때는 방탄조끼 대신에 하도시라고 해서 29겹씩 겹쳐있고 그걸로 총알을 막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제 좀 편해질까 했죠. 그런데 전쟁이 나더니 분단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 육해공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신분 세탁을 했는데 그때마다 입대를 해야 했으니까요. 싸이가 군대 두 번 갔다 왔다고 뭐라 하던데 나는 조선시대 때부터 다 합치면 24번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400년 살면서 군대에만 49년 7개월을 있었던 셈이죠. 믿어지세요? 쟨 해병대 보내야 돼, 해병대.